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학습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들에게 대들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안 거죠. 그래서 이런데 어제 조슈아 씨하고 통화할 때 그렇게 조슈아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왜 누구도 자기들한테 이런들 멈추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학습된 자신감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학습된 무기력함입니다. 학습된 무기력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대단한 나라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인 겁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나라인 겁니다. 이 한국의 부정선거의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나라의 체제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나라의 체제가 넘어가고 철두철미하게 나라가 친중국가가 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은 어떻든 오랫동안 본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이름 갈랐을 겁니다. 미국하고 갈라서는 그리고 미국인의 이런 생각이란 것은 양키들의 생각이란 것은 예,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릿광에 좀 익숙한 편이죠. 그 사람들이 좀 봐주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양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예, 그냥 아니, 당신은 당신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니까 당신이 굳이 그렇게 뭐 싫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도 좀 있고 우리는 좀 미련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친중 행보를 계속하고 예? 정권마다 계속 간죽거리고 그렇게 하면 왜 여러분들 평택에 주한미군을 이렇게 놔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오키나와나 이런들 일본을 다 해보면 돼 한영을 할 건데 왜 이런 뭡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의미는 그냥 단순히 누가 권력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체제가 지금 체제에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공동을 강조하는 체제로 가겠죠. 아이도 다 사회에서 키워주고 뭐도 여러분들 사회에서 해주고 공기업도 늘리고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예? 무료 급식, 무료 교육, 무료 의료 예?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들 무슨 뭐 유치원이든 무슨 뭐 피트니스 센터든 간에 다 뭡니까? 관이 세금 지원해가 하는 거를 늘리고 하겠죠. 그래서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나라들이 다 남미를 보시고 무슨 아프리카를 보시게 되면은 정치 권력과 관의 영향을 확대가 이런데 대부분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 이런들 춥기 때문에 땔감도 사고 뭐도 사고 해야 될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어떻게 벌 겁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 여러분 내부에서 여러분들 경쟁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삼성의 이름 이정용이라는 사람을 수차례 감방에 집어넣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벌겠냐고요. 아니, 기업이야 나중에 그냥 정거가 하면 여러분들 공장 다 여러분들 그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이름 중반에 삼성전자 이름들 강의를 많이 다닐 때 고위 임원들한테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그냥 예, 본사 내놓고 그냥 나머지는 대부분 밖으로 이동시켜라. 딴 방법이 없다. 여기는 대책이 없다. 그게 여러분들 2000년대 중반입니다. 한국처럼 칸트리 리스크가 이런 큰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이야기죠. 교역을 하는 나라가 관의 영향이 커지고 정치 권력 영향이 커지고 정실 자본주의에 성행하고 끼리끼리 해먹고 하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다음에 사람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공격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예? 다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소수가 갖고 있는 재화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죠. 그 어제 한 분하고 이런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 되고. 예.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만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그냥 누가 해먹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나라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냥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못 받아들일 수 있으면 떠나거나 아니면 뭐죠. 그냥 침묵하고 사는 거고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2년도에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전부가 다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번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제도를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이렇게 할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전부가 다 힘을 합쳐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을 박해하거나 미친놈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숨이 막혀가지고 가끔 가다가 야 어떻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양심이 있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범죄 행위를 범한 자들이 다 요직을 꿰차고 앉아가지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저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수십 년 정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자식한테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0년째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가 반복된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없을 겁니다. 가끔 부정선거가 일어나가 여러분들 밀란이 일어난 나라는 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미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적기관들 보시면 검찰, 경찰,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다 입 다물고 여러분들 다 깔아뭉개는데 앞장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면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 수많은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있겠지만 어느 대학에 성명서나 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수많은 뭐죠 수학과 통계학과 교수가 있지만 누구도 여러분들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발생한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힘을 더해주는 이런 그런 주장을 펼치거나 그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정상으로 복귀하겠습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층으로부터 정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고맙게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4년 동안 투쟁하면서 이 사회를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이 사회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나 이렇게 돈을 벌 국제사회를 통해서 이런 세계시장에서 물건 팔아 쓰는 사람 빼고는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패했구나. 국민들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70대 80대는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쩌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말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잘 살면 될 건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항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항 안 합니다. 국민들이 착 여러분들 가라앉아가지고 다 남이 해주겠지. 노예 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남이 해주겠지. 남이 해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가 먼저 가서 죽어라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외침이 생기면 총을 누가 들겠습니까? 그냥 다들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나라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내 한 몸만 건사할 수 있으면은 그냥 땡이고 아무도 대통령 지금 행동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한 몸만 여러분들 편안하면 땡이고 뭘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저항 안 하죠. 저도 그걸 아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냥 쓴소리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 장기 집권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저도 그런 판단하겠죠. 야 이거는 뭐 이제 안 되는 모양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나도 할 만큼 한 거다 이렇게 이러면 자기 합리화라고 딱 접겠죠. 뭐 그냥 중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서로가 형님 아우하고 사는 겁니다. 북한이 있고 예, 러시아가 있고 중국 중공이 있고 그다음 한국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한반도의 절반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자유주의가 여러분들 꽃을 필쪘던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항을.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은 여러분들 건실한 나라가 되기는 힘들겠죠. 특히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수탈안 하겠습니까 그냥 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권력을 딱 장악하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을 그냥 훔칠 거 아닙니까?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관행의 이름으로 그럼 금세 무너지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뭐 크게 문제가 있겠으면 영 그거 하면 뭐 떠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느 당을 찍어라 그런 건 뭐 오늘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판단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어렵냐? 이 상태처럼 개헌선이 무너지는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4월 10일 날 투표권을 행사 안 하셨으면은 당일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최소한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긴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이 좀 장황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